안녕하세요. 중학 프리미엄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연은진입니다.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자꾸 점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긴 해요. 선생님은 영어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,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은 더 정확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여행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쇼핑을 하거나 직구를 할 때에도 이 영어를 아냐 모르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. 즉 내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여러분을 세계 무대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를 위해서 이 영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영어는요 여러분 사실 언어입니다. 기본적으로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반복을 하고요. 우리가 매일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좀 더 친숙한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엄마 나 저게 먹고 싶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도 문법적으로 따져가면서 말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를 배울 때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언어를 그 자체로 분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던 게 저의 영어 실력 향상의 비법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학교 강의에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. 그런데 이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해요. 그래서 핵심으로 내가 가르쳐주는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또 많이 부분을 차지한다면 EBS 강의 같은 경우에는 50분 동안 제가 전달하고 싶은 지식을 온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줄 수 있어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과 핵심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비록 여러분과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또 게시판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니까 학교 강의보다는 요 EBS 강의를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요,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재인지 지금은 모를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내 성적만 보고 우울해하거나 자기를 자꾸 작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서 선생님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.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. 항상 내부에 있거든요.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시간 후회 없도록 잘 활용해서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하시고 진짜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